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자, 빅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NoSQ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Not Only SQL. SQL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정형화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정형화된 데이터. 즉, RDBM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SQL로 우리가 끄집어낸다고 했기 때문에 SQL의 의미는 정형화된 데이터라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Not Only SQL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형식이 아니고 다양한 형식이라는 의미로 해서 Not Only SQL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틀어서 우리가 NoSQ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하둡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분산 처리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용이한 데이터 구조 확장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이라든가 뭐 SQL, Azure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oSQL이라는 게 뭐냐? NoSQL.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고 왜 비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느냐? 일단 데이터 양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서 분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분산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산 처리할 때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쓰면 되지. 그러니까 RDBMS를 쓰면 되지. 왜 굳이 NoSQL이라는 걸 쓰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요 뒤에 이론자가 있는데, 요 뒷장에 보시면 캡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캡 이론. 이캡 이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많아져서 데이터를 쪼개서 분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산 처리하는 환경이 할수 있는 요건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이두 가지뿐이 못 쓴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운영 데이터베이스, 즉 RDBMS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지금 운영 체제 시스템에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RDBMS는 그중에 Consistency하고 Availability만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다 되면 좋은데 이 분산 처리 환경에서 이세 가지를 다 처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 중에 두 가지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는 이 데이터를 관리할 때 컨시스턴시하고 어벨러빌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RDBMS를 깔아서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파티션 톨러런스하고 컨시스턴시 또는 파티션 톨러런스와 어벨러빌리티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게 요게 비정형화된 NoSQL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얘를 왜 쓰느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SQL 방식은 정형화된 데이터 방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계에서 쓴다는 거예요. 운영계, 분석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운영계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매출을 돌리고 우리가 기업에서 진짜로 지금 써야 되는 거, 데이터를 막 저장해야 되는 거, 매출 데이터 막 넘어오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수강 정보 이런 걸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되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관리하는 거, 은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돈을 넣었다 뺐다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계속 관리해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으로 해서 쭉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따로 저장해서 분석할 때 쓴다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앞에 운영계 시스템인데 운영계 시스템은 거의 다 RDBMS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은 네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왜냐하면 우리가 트랜잭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돈을 입출금 해요. 근데 중간에 시스템에 에러가 나서 돈이 안 빠져나왔어.
즉, 내 ATM 기계는 돈이 안 남았는데 저쪽 은행 서버에는 돈을 인출했다라고 돼버려요. 난리 나겠죠? 돈이 중간에서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죠? 은행 서버는 돈을 보냈다고 하고 내 ATM 기계는 돈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에러가 났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줘서 트랜잭션이 정확하게 양쪽 다 끝나야지만 커밋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는데 그때 딱 완료를 시키고 정리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방법이 RDBMS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커밋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설명이 되놨습니다. 원자성은 트랜잭션과 관련된 일이 모두 실행되든지 모두 실행되지 않든지 하는지 보장해줘야 된다. 이걸 원자성이라고 그래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쪽 서버는 트랜잭션이 돈을 줬다고 하고 나는 돈을 못 받았고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돈을 줬고 내가 돈을 받았다는 게 오케이 서로 돼야지만 그때 시스템에다가 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원자성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돼 있는데 요거는 보면 되겠어요. 지속성은 계속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네 가지 속성 때문에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운영계에서, 즉, 은행이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관리할 때는 계속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던 하도비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장을 실제로 잘 못해줍니다. 왜냐면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를 몇 개로 쪼갠다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64메가로 3개씩 복제해서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 개념 우리 배웠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걔는 대용량을 저장하는 데는 필요한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하는 이런 네 가지 패턴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데, 꼭 굳이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운영 시스템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쓰는 방법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은행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RDBMS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그걸 빨리 처리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쓸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되지. 굳이 RDBMS처럼 정교하거나 이렇게 이런 네 가지 시스템을 잘 맞춰주거나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포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이런 것까지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냥 잘 저장해주면 되고, 거기서 잘 분석해주면 되고, 거기 데이터가 안 없어지게끔 복제해서 잘 관리해주고, 난 이런 게 필요하지,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 없다. 라고 만들어지는 방법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NoSQ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즉,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꼭, 그렇게 꼭 필요한 데는 RDBMS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분석 쪽 관련돼서 분석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굳이 이런 RDBMS 안 쓰고도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쓸 때는 이제 NoSQL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했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세 가지가 다 필요하면 그거 쓰면 되죠. 근데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 학자가. 여기 보면, 버클리 대학의 이제 에릭 브로어라는 교수가 요캡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앞자를 땄어요. 그래서 같은 시점, 일관성이라는 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같은 시점에서 같은 데이터를 다, 그러니까 분산, 여러 군데에 있는 서버들이 이제 다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이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availability는 일부 노드가 다운돼도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즉, 분산이니까, 분산이라는 개념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하는 게 분산 데이터베이스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파티션 이제 톨러런스라는 개념은 지속성인데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전송 중에 일부 데이터가 손실이 되더라도 시스템은 정상 작동해야 된다. 근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컨시스턴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중에서 자기가 꼭 필요한 것들을 두 개로 보내서 하는 게 이게 C하고 A 쪽을 강조한 게 RDBMS 뭐 요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중에 하는 게 이제 요런 옆에 있는 요 빅 테이블이라든가 H베이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들 이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NoSQL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요. 굳이 우리가 RDBMS라는 걸 안 쓰고 빅데이터라는 걸 하다 보면 자꾸 하동 얘기도 나오고 NoSQL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를 무지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그걸 왜 쓰게 됐느냐라는 거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NoSQL이 나오된 배경은 굳이 그렇게 아까 전에 말했던 ACID라는 그 ACID 이런 것들을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양의 데이터만 잘 저장해주면 된다. 이 개념에서 나온 게 이제 NoSQL이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저장하려고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RDBMS 방식으로 저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NoSQL 방식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